다음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 방법에는 어떤 검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통증 같은 심장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생기면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는 기본 검사로 아주 긴급하고 위험한 상태인 것만 확인할 수 있고 심장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장 부하 검사는 심장 부하 검사는 심장에 무리를 주는, 부담을 주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심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검사로 심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가슴이 조여진다거나 뻐근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장 부하 검사에는 운동 부하 심전도와 핵의학 영상 검사가 있는데 운동 부하 심전도는 심전도를 붙여놓고 러닝머신 같은 곳에서 뛰게 하고 심장을 힘든 상태로 만든 다음에 심전도가 바뀌는 패턴을 보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고, 무릎이 아프시다거나 관절염 수술을 하셨다거나 하는 분들은 뛰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분들은 심장에 무리를 주는 약물을 투여해서 심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핵의학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CT는 관상동맥 CT는 사진을 찍을 때 찍히는 사물이 움직이면 잘 흔들리고 잘안 나오는 것처럼 움직이는 심장을 CT로 촬영하는 것은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CT 기술의 발달로 심장에도 CT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직접 혈관을 촬영하는 조영술처럼 심장 CT로도 굉장히 세밀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심장 CT 검사로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장 CT는 우리 몸의 단면 영상을 촬영하는 CT를 이용해서 심장의 관상 동맥 부위를 촬영하고 촬영된 CT 영상에서 관상 동맥에 침착된 칼슘 플라크의 위치와 정도를 확인을 해서 관상 동맥의 석회화 정도로 축상 경화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비할 수 있어서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거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들에게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동 부하 심전도와 그러니까 심장 부하 검사와 관상 동맥 CT에 대해서는 이런 검사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우리는 다음은 우리가 약관에서 정하는 진단 검사인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심장 효소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전도는 EKG, 일렉트로카디오그램 또는 ECG라고도 하는데요. 심전도는 심장 질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검사입니다. 매일 심전도를 검사한다고 해서 심장 질환을 미리 알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크게 심근경색을 앓았다거나 심근경색 상태가 아니라면 심전도만으로 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근무할 때 내과 교수님이 하셨던 심전도 판독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내용도 너무 많고 이해도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용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각각 다른 각도에서 심장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가슴과 손목, 발목에 정극을 부착하고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심전도의 원리를 설명드리면 인체의 근육세포는 전류에너지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데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세포막 전이 활동으로 심근이 수축해서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전이 활동이 없는 레스팅, 쉬는 상태의 심근은 활동이 없기 때문에
심전도에서 플랫, 평평한 상태로 나타나는데 드라마 보시면은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다음 화면이 EKG 기계가 나오면서 심전도가 뛰다가 플랫 상태인 걸 보여주면 시청자들은 심전도 판독을 하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이 사망했구나를 다 알게 되시는데 이것 또한 사람이 죽게 되면 심장에 더 이상 전기 자극이 없게 되니까 평평한 상태의 심전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기 신호, 자극이 들어와서 세포 안이 플러스 상태가 되는 것을 탈분극이라고 하고요. 이완, 레스팅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재분극, 리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